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이 웰다잉 3차 포럼이죠. 오신 여러분들께 환영 말씀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귀한 말씀 또 해주시러 오신 김호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시작하기 전에 늘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는데 저희 웹사이트 oxfordhumans.com을 참조하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 지금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래 알림란에 제가 주소를 써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옥스퍼드 휴먼즈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지영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뒤에서 조용히 연사님들 섭외하시고 이 모든 프로그램 매달 조직하시는 우리 프로그램 매니저 조명진 선생님하고 공동사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강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연사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은 성 루카 호스피스 병원 진료과장을 맡고 계신데요. 한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핵의학 전문의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기 돌봄 현장에 관심을 가진 뒤부터는 호스피스 쪽에 몸을 던지시고 현재는 성 루카 호스피스 병원에서 진료 과장으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선생님, 성 루카 호스피스 병원이 어디에 있죠? 아, 네. 용인에 있습니다. 아, 용인 쪽에. 예. 네네. 그리고 2021년 시사인이 주관한 죽음의 미래 대담회를 바탕으로 해서 말기 돌봄에 관여한 분들과 죽는 게참 어렵습니다. 제가 책이 없군요. 저걸 디지털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위해서 사회적 제도와 돌봄 체계를 개선하려고 큰 노력과 또 시간을 또 쓰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아주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평소와 같이 약 50분간 말기 돌봄의 새로운 디자인 이런 제목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끝난 후에는 약한 30분 정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또 질문도 받고 그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호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실까요? 언제든지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희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호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지영희 교수님과 조명진 선생님, 그리고 옥스퍼드 휴먼 포럼에 감사 먼저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 다 슬라이드는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말기 돌봄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강의 제목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전에 강의를 하셨던 박중철 선생님의 명강의 후에 하는 강의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또 제가 나름대로 또 겪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한번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영화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다 있으신 분들이시겠죠? 봤는데 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일본. 성공과 열정 사이인가? 아, 예.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일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피렌체의 한 광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헤어지고 재회를 하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렌체의 굉장히 큰 성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렌체 굉장히 큰그 두오모라고 하는 성당이고, 이 두오모는 사실은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보는 굉장히 큰 피렌체의 명소입니다.
이 두오모는 이제 그 만들어진 계기들이 이제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오모를 만든 이제 사람은 피렌체의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였고요. 이 건축은 사실은 원래 이 도움이 밑에까지만 만들어지고 도움 자체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서 사실 피렌체에서 건축가들한테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완성시킬 건지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모를 하고 이 공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의 판테온을 보고 착안을 해서 이렇게 돔 형식으로 건축을 완성을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는 비단 이런 피렌체의 두오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알려드린 광장 옆에 하나의 아주 의미 있는 그 건축을 하나 하는데요. 이노펜치 고아원이라고 하는 뭐 지금은 이제 정식 명칭은 제가 이탈리아라서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한 건물이 이제 고아원으로 전용으로 쓰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4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제 건축학적 구조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보가 있고 여기에 다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는 그 이탈리아 건축이 이런 형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의 목적을 일단은 고아원으로 짓기 위해서 채광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광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이 보의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보의 높이가 올라가면 기둥이 커져야 되면 이 기둥이 커지면 이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서 차관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그리스 로마의 건축도 굉장히 모티브를 많이 해서 건축학자들이 많이 이제 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를 만들어서 그 채광을 굉장히 중요시한 목적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건물 안에 있는 중정의 공간을 이게 보이시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서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게 어려운 그 환경에 불우한 어린이들이 빛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고 비단 일중정뿐만 아니라 이게 두 번째 중정이거든요. 중정이라고 하는 곳은 건축학적 구조물 안에 만들어진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아들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받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병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이 건물이 세계에서 최초로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디자인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병원에 저희는 뭐 병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다 아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이제 말기 돌봄을 위한 건축학적 구조물이 있는지에 관련된 사실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던 호스피스 디자인에 관련된 잡지도 있고요. 관심이 좀 있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도면은 영국의 있는 호스피스의 도면입니다. 이제 그 마리 큐리가 유명한 이제 그 과학자잖아요. 근데 마리 큐리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마리 큐리 호스피스라고 하는 단체가 영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의 그 시설을 세웠는데 마리 큐리 호스피스의 한 지부에 한 지역의 호스피스의 건물에 도면이고 이 도면을 바탕으로 이런 호스피스를 지었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얀색이 이제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제 주황색이 이제 그 부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시설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층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건물이 있고 안쪽으로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가 된 환자들이 여기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라고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따뜻하게 채광이 들고 안쪽으로 이제 꽃이 있는 야드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침상을 빼서 주변의 지인들과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디자인된 이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그 건물이 있나요? 저희는 아직 이렇게 디자인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디자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혹시 미술학원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이 대생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생 나래라고 하는 어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는 이제 뭐뭐로부터 생그날에는 표시 상징 글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뜻은 이제 현대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한 것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한다고 하는 개념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이러한 디자인에 관련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건축학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말기돌봄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기돌봄에 대한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은 너무나 큰 총체적 고통을 일으킨다.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소수자 지위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마지막을 비참하게, 쓸쓸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종교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또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면 저희 어머님, 저희 제 가족이 시간이 지나서 말기 돌봄이 되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가 그렸을까요? 뭐 분위기가 구스타브 클림프 네, 분위기네요. 구스타브 크림프. 네, 맞습니다. 아, 네, 이 그림도 그 클림프 그림은 이제 딱 이렇게 표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클림프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림이 나타나는 반은 이 옆에 왼쪽에 죽음의 사자가 있는데 오른쪽에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가족들과 친구들 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데리고 갈지 아주 긴장을 일으키는 그림이죠. 그래서 죽음의 무작위성을 이렇게 잘 작가가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들 옆에서 겪으셨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심리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영적으로 고난이 생기고 과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는 피폐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를 저희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당면했을 때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말기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말기돌봄을 받는 임종자를 대상으로 임종실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승인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제도나 말기돌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되는 거는 정작 당사자들이 소수자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싶은데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체력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기돌봄의 당사자들은 소수자 지위, 즉 여기서 소수자 지위랑 한 개별 개별의 인격체로 불려지지 않고 저희가 말기 환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편견이 있잖아요. 침상에 있고 누워 있고 아프고 네, 그래서 한 개별 개별의 사람의 실존은 되게 다르지만 말기 환자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버리는.
즉 개별자는 존재하지 않고 집단만이 존재하는 것들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소수자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지위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안이 우리 사회가 사람으로 환대해 줄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라고 생각했을 때, 말기 환자는 대부분 원 밖에 아니면 그 경계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원 안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 구성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의 그 개념을 성원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이 성원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기 돌봄에 관련된 디자인이 필요한 거는 말기 돌봄을 받는 당사자가 소수자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무자기성으로 나이에 불문할 노소에 관계없이 성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고민이 또 다시 생기겠죠.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우리가 성원권을 위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정투쟁 같은 거거든요. 네.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의 권리를 내가 끝까지 성원권을 지키면서 죽음에 앞두기까지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련된 디자인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에 관련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만 죽나?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람도 죽지만 모든 생물들이 다 필멸하잖아요.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생기고 그래서 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마지막을 보낼 때 다른 동물을 보고 우리의 마지막을 혹시나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엉뚱한 이야기죠. 네. 자, 뜬금없이 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 조그만 새가 큰 부리 도요라고 하는 겁니다. 큰 부리 도요는 1kg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출발을 해서요. 우리나라 서해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건너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까지 옵니다. 엄청난 항해죠. 네. 네,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하지만 이 새가 왜 굳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뉴질랜드로 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나드 하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물의 기소 본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삶이 태어나고 죽음이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뭐 저희가 앞에 집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박준철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이야기할 거지만 다시 돌아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종교적으로는 본향에 가고 싶다. 그죠? 그 부분에 관련된 동물도 그러한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가 집이란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이전의 과거에 대한 개체의 이해가 있는 곳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이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도요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거에 관련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도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를 건너거든요. 근데 바다를 건널 때 북쪽, 남쪽, 동서를 구분할 수가 잘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찾아올까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논문의 그림이긴 하지만 굉장히 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새는
우리가 자석으로 느끼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새는 자기장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느끼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반드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갈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알래스카로 가고 알래스카에서 다시 뉴질랜드에 오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하느냐? 학자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는데요. 재밌는 거는 한 개체가, 한 도요새가, 한 새들이 돌아갈 타이밍과 환경을 아는 거는 자기만 새가 생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없는 새들은 돌아갈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다 죽었다. 네. 하지만 친구나 부모가 옆에서 코치를 하고 학습을 시켜준 새들은 집으로 잘 돌아오더라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디자인에 대한 요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새를 통해서 저는 정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로는 돌아갈 타이밍에 관련된 겁니다. 언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르게 할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돌봄의 디자인 요소는 저는 새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사람의 이제 적용을 해보면 환자의 상태를 아는 거가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새가 스스로의 위치를 아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환자의 상태. 두 번째로는 질병의 경과. 세 번째로는 사회 제도.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번 박충철 선생님 강의에 존엄한 죽음에 관련된 박충철 선생님의 회의적인 시각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한 분께서 그렇게 이렇게 회의적일 필요가 있느냐,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쉽지 않겠는걸? 만만치 않겠는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떨 때 어떤 거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희망을 기대하기 위한 하나의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환자의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그림은 예전에 제가 해계학과에 있을 때 사람의 머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은 건강한 사람의 뇌고요. 오른쪽은 식물인간의 뇌고요. 중간에는 어디 검게 되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뇌사. 그래서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항상 1, 0이 아니라 이런 식물인간의 상태도 있고 아니면 식물인간과 건강한 사람의 중간 단계도 있을 수 있고 의식 수준이 아주 평면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회복 가능성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에 대한 기대 여명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 여명이 길지만 어떤 사람은 기대 여명이 굉장히 짧겠다. 의학적 판단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통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보죠. 식물인간은 회복 가능성은 없지만 기대 여명은 길수 있죠.
그죠? 말기암 환자는 회복 가능성은 없지만 기대 여명은 짧습니다. 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의 죽음을 정의를 할 때에 항상 사회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뇌를 세 개로 단순화한 그림인데요. 뇌는 이세 개의 단위로 쉽게 간단하게 평가되지는 않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저희가 숨을 쉬는 뇌가 죽었을 때, 이거는 모든 뇌의 기능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뇌사 그리고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감정을 교류하고 사람에 대한 인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돌봄을 할수 있게 만드는 대상으로서의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끼는 심리적 죽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꿈만 껌뻑껌뻑 뜨고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어? 라고 하는 심리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존적 죽음에 대한 게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뇌가 다 살아있어도 저희가 오늘 예를 들면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아우,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실존적 죽음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어쩔 수 밖에 없이 고립되어서 항상 소수자로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학적 죽음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죽음의 단위도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철학적으로는 시선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의 죽음과 너의 죽음과 그들의 죽음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죽음을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무미건조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죽음과 너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올라오고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안락사는 반대할 수 있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선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의 상태를 저희가 평가할 때는 절대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의학적 판단, 회복 가능성과 기대 여명, 고통. 사회적 정의, 사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죽음, 심리학적 죽음, 실존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선들, 그들의 죽음, 너의 죽음, 나의 죽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엇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쓰잖아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쓸때 대상은 임종기나 말기의 환자의 대상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 그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연명 치료를 안 받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나는 내 죽음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리학적 죽음,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것들에 관련된 죽음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썼지만 의학적 판단에서 응급실의 의사는 그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환자를. 회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기대염이 조금이라도 더 길다고 생각하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대상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계획서의 대상은 사실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기대 여명이 굉장히 짧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또 누가 연명의료 계획을 원하느냐? 회복 가능성이 없지만 기대 여명이 긴 식물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으로 계획서를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대만에서는 허용이 돼요. 더 나아가서 회복 가능성과 기대 연명보다 의학적 판단으로 고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존적인 죽음까지 죽음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곳이죠. 이러한 곳은 죽음에 대한 안락사 기준이 저희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의학적 의사의 판단 기준과 사회의 기준과 그리고 한 사람의 철학적 시선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것은 질병의 경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요 원은 20명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 의사가 20명의 사람을 이제 말기도범을 했던 영국의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는 논문인데요. 6명은, 20명 중에 6명은 장기가 손상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폐가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그리고 5명은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7명은 치매로 돌아가셨고요. 2명은 급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과를 보이나요? 아닙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장기가 안 좋은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시다가 올라오시고 떨어지시다가 올라오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웬만하기는 잘 지내세요. 사기 암 환자들에도. 하지만 마지막에 갑자기 뚝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은 원래부터 체력이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막안 떨어져요. 체력이. 그러시면서 스물스물 체력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소천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병의 경과가 질병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강의를 최윤선 선생님한테 들으실 것 같은데요.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관련된 개념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호스피스는 뭐냐? 호스피스는 말기가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올리는 치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화 치료라고 하는 더큰 개념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할 때요. 원래는 완화 돌봄이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완화 치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완화 치료의 개념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병의 대상으로 삶의 질을 올리는 조금 더큰 개념을 완화 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질병의 경과와 다 같이 합쳐져 있는 표예요. 보시면 첫 번째 암 환자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장기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잠깐 고비로가 생기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쇠 환자들은 이렇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금은 근본적인 치료는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효용이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완화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통증과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하는 완화 치료는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나요? 점점 완화 치료의 개념이 올라가고 그리고 요 순간에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요 순간에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현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암 환자와 여기에 장기가 손상된 환자들 그리고 치매 노쇠 환자분들은 각각 여기에 만나는 완화 치료를 만나는 시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디 시설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환자 상태와 질병의 경과가 다를 때 우리 사회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환자가 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고민이 생기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환자가 가 있는 게이 말기 돌봄 디자인의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굉장히 큰 빅5 병원이라고 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주도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자를 받아들이고 지방의 환자들도 이 병원의 치료를 받기 위해 KTX를 타고 오늘도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이제 말기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야, 이제 그렇게 돼서는 되겠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반드시 모든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에 관련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말기 돌봄 디자인은 1인실이어야 되는지, 다인실이어야 되는지, 공공에서 해야 되는지, 민간에서 해야 되는지, 치료에 중점을 해야 되는지, 돌봄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고민이 잘 녹아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말기 돌봄 디자인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자를 저희가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 즉슨 모든 환자들이 굉장히 특수한 시설에 제일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치매 환자분들은 통증이 심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환자를 보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환자들이 그래요.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응축된 돌봄을 하는 시설에 들어가야 편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기 돌봄 시스템에 관련된 아까 저희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말기 돌봄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이 있고요. 호스피스가 있고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호스피스에서도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원 호스피스, 의원 호스피스. 여기에서도 각각 환자들의 상태가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집. 이렇게 많은 영역에 있어서 곳곳의 공간에 적당한 상태에 적당한 사람 환자들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말기 돌봄 시스템에 얼마나 그 상황에 맞는 환자들이 들어가서 마지막을 맞이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으로서 호스피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 불가능하고 여명이 짧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92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암 환자분 중에 10명 중에 2, 3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임종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내과 병동에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제가 이제 있는 독립병 호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독립병 호스피스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독립병 호스피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독립병 호스피스는 기관 자체가 아주 규모가 크지 않고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만 만들어진 의원입니다. 병원이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용인에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들이 각각 다른데요. 저희 병원 호스피스는 이렇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잠깐 언급한 호스피스처럼 정원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더라도 상급 병원에 들어가 있는 호스피스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환자들을 하고 의료진하고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병원 호스피스는 독립형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여기 환자 보호자는 엄마가 아픈 사람이었는데 환자였는데 아기하고 엄마하고 소원이 같이 한번 캠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준 거고요. 결혼을 앞둔 환자 보호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결혼식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너무 소진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가나 명상으로 환자의 보호자의 소진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비 오는 날에 전을 부쳐 먹기도 합니다. 와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원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호스피스도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저희가 입원을 시켰다가 가정으로 환자를 돌려드리고 다시 입원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존엄 치료를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진 케이스를 잠깐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희 병원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의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시겠지만 병원의 의원급에서 재택 의료 센터를 통해서 방문 진료를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방문 진료 선생님들이 말기 돌봄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케이스를 겪었냐면 저희 병원은 호스피스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 호스피스에 자리가 없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저희 쪽으로는 저희는 용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 호스피스를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재택의료 센터의 선생님을 통해서 그 환자분이 재택의료 센터의 환자분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지가 않더라고요. 19분이 걸리는 환자였습니다. 그 분을 연계시켜서 그분의 마지막 돌봄을 제가 의뢰한 선생님께서 방문 진료를 통해서 마지막을 잘 맞이해 주셨던 케이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병원의 응급실과 상급병원 종합 응급 그 중환자실에 가서의 그 고통은 현격하게 주셔서 말기 돌봄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집은 모든 것들이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요양병원에서도 시간을 보내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들이 말기돌봄을 잘할수 있는 공간이냐에 관련돼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말기돌봄을 적절하게 할수 있을 거에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도적인 발전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은 병원에서 죽는 게 좋은가? 집에서 죽는 것이 좋은가, 요양원이 좋은가, 요양병원이 좋은가에 관련돼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의 상태와 병의 경고가 다 다르거든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련된, 면담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조남한 죽음을 하고 싶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그때 상태는 어떤지, 내 가족의 생각은 어떤지, 나의 생각은 어떤지, 더불어서 내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에 이렇게 디자인에 관련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병원에서 완화 치료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중환자실에서도 요즘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과 병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병원에서 완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자들은 입원형 호스피스, 저희 같이 독립형 호스피스도 있고요. 그리고 큰 병원에 들어가 있는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도 있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움직이는 거겠죠? 더불어서 요양원과 집처럼 지역사회에서의 완화 치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진을 오거나 요양원에서의 돌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물론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정형 호스피스와 가정형에서 왕진을 하는 건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집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환자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누가 판별하느냐,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집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집에서 죽지를 못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절대 그렇지 못해요. 네. 그리고 내가 죽고 싶 내가 상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환자분들은 노쇠 환자분들은 집에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누가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돌봄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내가 집에서 죽고 싶어도 집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디자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 5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 자본 집약적인 더불어서 수도권 중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쉽지가 않고요.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고통. 네. 내가 존엄하게 죽고 싶어도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기 돌봄의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요양원에서 내가 죽고 싶은데, 그리고 내 가족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데, 요양원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아니면 집에서 죽고 싶은데, 그러면 집에서는 무엇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함의나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제일 핵심은 죽음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부정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호스피스에 있으면 제 환자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환자분들은 죽음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일 죽음을 당면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은 저기 끝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종교와 지식과 경제 수준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아주 큰 관계는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죽음을 과연 부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부정의 극복에 대한 노력을 절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원권을 가진 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죽음에 대한 부정을 특히나 서양 사회에서 극복하는 게 가능한가?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극복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실인 듯하게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한가에 관련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극복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고통의 완화다. 고통의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고통의 완화의 초점은 우리를 돌보는 사람의 생활 여건을 신경 쓰고, 간병인의 임금을 신경 쓰고, 시설의 개선, 죽음에 관련된 돌봄의 형식의 다양화. 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집에 대한 왕진 제도가 아주 정착화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반드시 죽진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황이 되면 집에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에 관련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사실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들, 죽음에 대한 극복은 당연히 실존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말기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디자인을 조금 더 개선시키면, 우리가 조금 더내 상황에 맞게 편안하게 돌봄을 받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한 사람의 죽음은 유례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논문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돌보던 사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건강도 해친다. 하지만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말기 돌봄을 긍정적으로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관련돼서 경험을 하게 되고 잘 디자인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에 긍정적인 의미는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또 사회적으로 의미를 끼쳤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말기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회적인 함의가 굉장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면서 여러 가지 커다란 주제를 좀 간략하게 띈 것도 있는데요. 이야기로 마지막은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기 돌봄 디자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적으로 총체적인 고통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한 사회 구성원화에서 소수자 지위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소수자의 지위를 잊지 않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성원권을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필요한데 이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환자의 상태와 질병 경과 그리고 사회 제도에 세련되고 디테일하고 아주 정교한 제도의 확립에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말기 돌봄 디자인의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선생님 책 제목처럼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이 정말 여러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 운영 저 계시는
그런 호스피스 같은 시설이 있으니까 조금 안도가 되기는 하고, 그것이 어떻게 또 앞으로 퍼져나갈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 의사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좀 의학적인 질문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조명진 부장님 질문 혹시 있으세요? 코멘트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예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제 코멘트인데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박종태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우리나라 죽음 문화의 문제점을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비관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처럼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본업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와 돌봄 시스템 전체를 이렇게 고민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이 이제 건강하게 질병 없이 우리가 생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73세라고 하는데요. 10년 후에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시대가 곧올 거라서 이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큰 시각으로 전체의 돌봄 시스템을 볼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조금이나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계신 분들께 질문을 좀 이렇게 기회를 드리기 전에 우선 급히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선망 중에도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의 기능이 상당히 무너진 상태에서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회귀 본능, 이런 게 굉장히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희 사실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집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을.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집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남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참 임종 장소로서의 집이라는 게 제가 참 지난 1, 2년간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번트 하인리히의 도요새 예를 드셨는데, 거기서 집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과거에 대한 이해이자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한 이해는 이해가 가겠어요. 일생을 거기서 살았고 또 모든 낯익은 것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왜 본트 하이니는 집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죽음과 관련된 어떤 깊은 암시를 주는 것일까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사실 그 한희 선생님의 그뭐 의도는 정확하긴 잘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생물학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생물에 관련된 아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사실 사후에 이제 사체가 변하면서 이제 다르게 이제 변화에 관련된 아마 이야기를 하신 맥락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환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정 호스피스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임종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저희가 통증을 조절해 드려서 삶의 질이 좀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께서 아주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남는 분인데 본인이 그때 갑자기 친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례식을 안할 거다. 사전 장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로비에서 환자분하고 그 배우자분하고 같이 있고 친구분과 모든 그 지인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예, 네, 공연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유언 생전 유언도 있었고 가족들의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의 멘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을 보낸 저희가 뭐 의료진이긴 하지만 저희가 환자분한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약은 드리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저희가 상태가 괜찮아 다시 이제 가정 호스피스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정 호스피스로 또 가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아까 그 지영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요. 임종하시기 하루 이틀 전까지 본인이 보고 싶은 친구분을 부르셔서 막걸리를 드시고 나중에 이렇게 살아달라. 내가 죽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당신한테 남겼는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다고 제가 배우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실존의 소멸이지만 이후에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다시 승화되는 면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그런 면도 좀 있지 않나라고 하인리히 선생님의 문구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또 사회적인 또 공유라고 자기의 죽음이 공유되는 거겠죠. 그러므로서 미래로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측면을 못 봤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는데. 계신 분들. 박계정 선생님께서 여기 문자로 질문을 아, 남겨주셨어요. 질문은? 예. 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선생님, 그럼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말기 돌봄 시스템을 의료진이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잠깐 그때 들어본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도 사실 이제 호스피스를 말기 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에 따른 시설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도적 개선이 일어났을까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민주화 세대지만 저희가 이제 58년 개띠 이상이 뭐 민주화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68혁명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켜 보고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수 있겠다라고 한번 경험을 했던 세대들이 본인의 죽음과 본인의 가족들의 죽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처참하게 병원에서 말기 돌봄을 하는 현실에 분노를 하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시민 단체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종실, 호스피스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이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돌아보면 저는 뭐 당장 시민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연대를 충분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대의 방법은 시민단체나 아니면 정부에 우리의 임종실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에 충분하게 민원을 낼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임종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있는 걸로 이제 법이 처리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설치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에서도 많이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우리나라 절대 돌아가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병원으로 상급병원으로 많이 보내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관련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이 디자인을 고수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는 사실 시민들께서 하나하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질문을 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인이기 때문에 다만 제일 급한 게 뭐냐라고 만약에 여쭤보시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에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냥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또 요구하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해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거나 예, 부장님. 네, 방금 말씀해주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어렵고,
그런 문제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 돌아가시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부정을 극복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생애 말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준비를 시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자기 삶을 마무리를 할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돌봐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그 돌아가시는 90세 할머니를 이렇게 끌고 이제 응급실을 전전하게 돼서 결국 응급실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중요한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윗부분에서 꽃이 필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어제 사실 임경희 선생님하고도 말씀 오래 나눴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한그 죽음 교육이랄까 죽음에 대한 그 자유로운 그 대화 이런 것들을 풀뿌리 운동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서서히 장기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토대가 쌓였을 때더 쉽게 그런 일이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양희 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 나누는 대화의 이 장이 옥스퍼드 휴먼즈이기 때문에 영국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영국은 호스피스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죽음의 질도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국에서는 지역마다 호스피스가 세워져서 물론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비롯해서 많은 그 지역사회에 그런 그 호스피스가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호스피스를 키우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좋은 그 죽음맞이 이런 거가 가능한데 좀 그러한 그게 어떻게 영국에서는 가능했었는가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김무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가 서로 연대해서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 영국의 그런 호스피스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그 이유를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요 근래 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사 조력자 살, 뭐 안락사, 뭐 이런 게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호스피스하고의 그런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우성 교수님께서 조금 많은 논문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가 좀 질문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이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좀더 확장되는데 어떻게 그 일조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말씀 주신 이제 의사 조력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뭐 입장도 발표하고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의사 조력 자살에 관련된 담론들이 사실 해외랑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그 안락사에 대한 담론은 대부분 이제 자기 결정권에 관련된 이야기의 맥락과 닿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비참한 말기 돌봄 현실의 맥락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에 관련된 것보다는 너무 비참하니까 이거라도 해달라라고
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즘에도 이제 뭐 미디어에서 이제 안락사가 워낙 이제 자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좀 방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이제 호스피스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게 참그 쉽지 않은 일인 게 아직까지는 이제 호스피스 저희 쪽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너무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고 사실 아까 독립병 호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더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아까 목록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열몇 개로 이제 저희 독립병 호스피스들이 위원급도 있고 병원급도 있는데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뭐 사실 있는 곳은 천주교 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운영이 되는데 사실 위원급에 계신 선생님들은 굉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호스피스를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항상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락사와 호스피스의 관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가 대체제 뭐 대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저희가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생존과 정말 연계될 정도로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회의 담론들이 호스피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락사 이야기로 지금 많이들 환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빨리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 저는 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분 상태 중에 그 회복이 불가하고 그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결정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안락사 이야기를 언론에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맥락이 사실은 비참한 말기 돌봄 현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말기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60대, 70대 분들이시거든요. 제도적으로 50대 이상이나 그분들은 지금 상황에 관련된 돌봄에 익숙해요. 어렵지만 하지만 밑에 세대들은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에서 서양이랑 비슷한 맥락 안에서 분명히 의사조력 자살에 관련된 이슈 파이팅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말기 돌봄 시스템이 준비가 됐는지 사실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사실 어제 조명연 부장님이 쓰신 그 안락사 문제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어디 영국과 한국과 이 의료 상황을 비교해서 그 어떤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안락사 문제는 이게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큰 얘기를 해야 돼서 일단 제가 맨첫 질문에 잠깐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안락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국의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이 됐던 건전 세계적으로 최초였고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실리 손더스 여사께서 그때도 되게 우리처럼 리벨리어스하게 되게 혁명적이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처럼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죽음을 싸우려고 들고 계속 환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질이 낮은 죽음을 갖게 되고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시게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한 거의 의미로 독립된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시민운동으로 쫙 퍼져나가서 그 뒤로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게 의과대학부터 해가지고 모든 돌봄의 어떤 학교들에서 완화의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가르치고 죽음을 싸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혁명적인 의식의 변화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인 그 변화가 함께 일어난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 우리가 이제 아직 삶의 수준이 거기까지 아직은 올라오지가 않았고, 의료 수준도 그렇게까지 올라오지가 않아서 생존이 정말 더큰
어떤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호스피스 운동 얘기를 하고 죽음의 질을 얘기를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을 할수 있을까? 뭐 그리고 죽는 질환 자체가 우리는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질환이었기 때문에 서바이벌을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의료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도 똑같이 그 사회 변혁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걸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 이렇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께서 다 시식이 손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도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데 다만 우리는 너무나 빠른 그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어서 저는 진짜 10년 내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이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안락사 의사조력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공부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호스피스에서 잠깐 이제 호스피스도 하시고 이제 요양병원도 하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밤에 당직을 들어갔는데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오자마자 바로 사망 진단서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갔죠. 가서 딱 봤더니 환자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다 울고 계셔서 이제 약간 달래드리고 맨 마지막에 차트를 정리를 해서 닫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 버릇이 전 차트를 한번 훑어보거든요, 닫기 전에. 근데 그분이 낮에 돌아가시기 전에 50대 여성 환자 췌장암 말기 환자였는데 의료 차트에 병실 바닥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고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의사 선생님이 말기 돌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시고, 몰핀을 제대로 쓸지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개업을 했다가 개업이 망하셔서 여기로 봉직으로 들어오셔서 첫 달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이 환자에게 제대로 몰핀을 써줘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외래 환자에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셔서 쓸 줄을 몰라가지고 이 환자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뒤로 제가 그 어떤 절망을 하게 돼서 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돌봄을 해줄 수가 없다면 안락사를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의 예를 이제 예시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약간 그 장애가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약자들, 이제 약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떤 그런 압력을 느껴서 그 안락사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뭐 치매 환자라든가. 그래서 약자 돌봄에 약한 사회에서 함부로 시행하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부작용이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마음에서 내려놓게 됐거든요. 네, 뭐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참, 각 사회의 의료 현실, 의료 문화에 따라서 같은 안락사 문제라도 다른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화가 문제입니다. 저변이 사실 저는 문제고.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호스피스에 오실 때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통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실 암 환자들이 상당하거든요. 비암성 질환 환자분들보다 항상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뭐그어 저기 조민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예처럼요. 그래서 오셨을 때는 굉장히 실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합겨져서 이렇게 죽고 싶다, 죽여달라 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정말 다학제팀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나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면 사실 정말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뭐 여기 영역에 왜 계속 있을까에 관련된 스스로의 의문이 좀 있거든요.
네, 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지에 관련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게 소진이 좀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네, 보호자들도 사실 뭐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보호자나 환자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스피스에 오셔서 하루 전까지도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과도한 영양제 처방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경우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렇게 동료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그렇게 실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저희의 완화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고통이 정말 줄어들게 되면 정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준 리워드나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사후에 나중에 보호자분들이 항상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뭐 저는 의료진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를 직접 아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많이 돌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간병하시는 여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찾아오셔서 보호자들이 그 간병하는 여사님들을 안아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여사님들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현장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이제 한 사람의 말기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잠깐 여쭤보셨지만 안락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사람이 호스피스 완화를 적절하게 받았는가를 처음에 체킹을 해보거든요. 네. 그거를 받은 상황에서 안락사 문제가 약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락사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네, 어쨌든 저는 이제 한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적절한 다각제 팀의 개입으로 인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적절한 돌봄을 받았는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사실 부럽습니다. 그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호스피스의 그 의료인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아, 김진두 교수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맙습니다. 뭐, 이 전공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과 옛날 영국에서 뵌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뭐, 학문적으로 전혀 이 호스피스 쪽은 잘 모르고요. 제가 40대 때 경험했던 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주에 살고 있는데 이 송목 꽃마을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 말기 암 환자들 한 3, 4년 정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이제 뭐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밤을 새우면서 그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냥 단순한 뭐 보조 역할이었죠, 뭐. 그래서 그때부터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관심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뭐 어떤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하면서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그 실제적으로 느끼고 뭐 그랬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참여하고,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도가 어떤지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그런 게 신경을 안 써서 요즘은 또 어떻게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우선 선생님, 아, 네네. 혹시 그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분들에 관련된 뭐 인센티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쪽그 성루카 병원은 이제 천주교 기관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자원봉사에 관련된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이제 정교 기관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했던 의원급 호스피스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은 그 이제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가끔씩은 이제 봉사활동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던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어어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역센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안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교회나 이제 천주교에서 주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모집이 있었는데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제도적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에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운동을 하시는데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뱅크라고, 예를 들면 내가 한 사람을 돌봤을 때에 한 시간에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돌봄을 받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해 화폐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그런 타임뱅크를 하면서 돌봄이 선순환되는 것들은 제가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묶어서 김 선생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영희 선생님 질문은 의료진들 또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그 불안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박현숙 선생님 질문은 우리나라의 전문가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료계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은 완화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와 인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해드리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조명진 선생님께서 그쪽 분야에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료진의 완화치료 호스피스에 관련된 교육 정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신경을 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전보다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일한 지한 9년여쯤 돼, 8, 9년쯤 되는데 예전보다는 약간 더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호스피스에서 환자를 받을 때 약물 정도가 옛날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통증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다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이나 다른 관계된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는 좀 더디다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희가 항상 저희 영역의 제일 큰 과제이자 저희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제 소진에 관련된 겁니다. 말씀 주신 이제 환자를 돌보았을 때 저희가 스스로에 대한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돌봄을 볼때 이렇게 돌볼 때 피로감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이 소진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큰 학문적인 주제도 있습니다. 저희 영역에. 다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뭐 소진을 이제 좀 줄이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할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을 땐 그겁니다. 환자를 깊게 보면 되더라고요. 환자를 깊게 보고 그 안에서 내적으로 저희가 채워지면 그냥 힘든 게좀 시간이 좀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한테 느끼는 순수한 그러한 내적인 기쁨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제일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요. 예, 감사합니다. 아, 한혜경 선생님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아까 김진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그 연령이 현재 65세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걸 일부만 70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70세로 연장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 들리시나요? 예. 그 지금 간호사 쪽에 잠깐만 지금 말씀이 끊겼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아, 아마 튕겨 나가신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된것 같네요. 예, 다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예. 들어오셨네요.
아, 들어오셨군요. 노유자 수녀님, 지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기 간호사 쪽에는 석사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석사를 하고 그런 코스기 아까 제가 잘못 질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간호사 쪽에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석사 코스가 있고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저 지난번에 박중철 교수님 일회 때 한번 의견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임종장소로 어느 곳을 선택하는가, 선호하는가에 대한 그 의견 조사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호스피스와 관련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요양병원도 하나의 가능한 임종 장소로 집어넣고 싶은데 저 같은 그 일반 사람들은 호스피스와 요양병원 사이의 차이점을 조금 모릅니다. 임종 장소로서 김호선 선생님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의견 조사를 좀 해볼까요? 임종 장소로서 그 호스피스와 요양병원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 사실 장단점이랄까.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스피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암 환자만 입원이 가능한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환자들, 요양병원은 사실은 비암성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가 계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더불어서 요양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회복이 그래도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이나 이렇게 요양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기가 된 환자를 대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 디자인된 목적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요양병원에서 많이들 임종을 하고 계시긴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외국에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는 요양병원 세팅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양원 세팅이 많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요양원으로 또 우리나라 그 영국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임종 장소가 있고 말씀주신 것처럼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뭐 저로서는 아직은 충분한 지금 인포메이션이 들어 갖고 있진 않지만 현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한번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 어디에서 임종하고 싶은가? 집, 병원, 호스피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양원, 호원, 요양병원 이렇게 네 가지를 놨습니다.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경향성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예. 지금 화면에 올렸는데 혹시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선택해 주시죠. 교수님, 예. 그 선택하시는 동안 예. 제가 이제 죽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다뤄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큰 그림 안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선 마리 퀴리 호스피스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임종실을 포함한 호스피스 시설을 우리가 있는 시설도 지금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없애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늘리라고 해야 되느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원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건강한 사람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잠정적으로 뭔가 왠지 뭐 5, 60대, 70, 뭐, 사회에서 뭔가
주역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성인이 돼서 인종실을 만들어라 호스피스를 늘려라 그런 생각을 새로이 갖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그대함에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운동을 좀 펼쳐보려고 하는데 호스피스와 인종시설을 늘리자 서명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겠지만 임종기에 가서 이런 일에 연대하고 이슈를 발생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도록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 나이 들어서 어른 생각은 저는 못 고친다고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죽음에 대한 사유와 성찰, 통찰이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이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해야 되느냐? 이들이 커서 자살하고, 이들이 커서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커서 동네 우리가 죽어갈 때잘 죽을 수 있으려면 가족과 동네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데 이들이 동네 전문가가 될수 있고, 이들이 호스피스를 후원할 수 있고. 그런데 이들이 언제 성인이 돼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연대를 하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후원을 하느냐. 영국은 후원을 많이 해서 그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몇 살부터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르치지 않으나 스스로 뭔가 스며들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이들이 자라서 그런 중장기 발전의 틀 안에서 그들이 뭔가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안 하고 있다가 죽음에 임박해오면 그런 이슈에 가깝게 왔을 때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 교육이 중요하다. 뭐 사실 제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영상 상영회를 했는데 고등학생이 참여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근데 그 고등학생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그림책 데스 카페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상영회를 한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또온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랬는데 그 고등학생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죽음을 살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걸 절대 잊지 않겠다. 저는 그 학생의 이야기에서 어린 학생의 사생관을 봤는데, 우리 사회가 발달 단계에 맞게, 그 어리면 어린 대로, 그런 사생관을 나름대로 갖도록 해주는 커다란 질문, 커다란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내 가만히 있다가 성인 돼가지고, 호스피스 만들자. 뭐 하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교육이 잘 된다면 그들이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호스피스 만들어 달라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아까 김호성 선생님께서 죽음 불안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네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가 죽음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유가족 사별 유가 그러니까 보호자나 환자들에게 그림책을 주는 간호사가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려서부터
크게 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뒤늦게 대답 없는, 정답 없는, 해결 방법 없는 이러한 논의를 계속 하고 하고 또 하는 이런 일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커서 하려면은 100이 될 거, 참 어릴 때 하면은 뭐 10이나 15면은 충분할 그런 것을 나중에 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겠죠. 참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여기 감사드리고. 방금 임경희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돼서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것이 이제 변화가 많은 시대인데 작년에 그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격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상상하자. 그런 취지로 전환사회 연구소라고 그 살고 싶은 사회를 상상해서 조례를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과 함께 임경희 선생님이랑 함께 방금 말씀하신 전환사회, 이 생애 전환기마다 교육을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해가지고 전라남도 의회에서 박형대 의원이 그 조례를 지금 발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에 토론회를 이제 해보자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논의들이 또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연락을 좀 서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부장님 이메일 주소를 채팅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의견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엔드폴 31분 중 모든 분들이 다 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결과를 같이 시해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집이 당연히 많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그다음에 병원이 하나도 없군요.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또 임종을 맞이해야 할 상황도 많을 텐데요.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은 상당히 작은 그런 선택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끔 이런 임종장소로서 어떤 곳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한번 물론 표본수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오늘 말씀은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토의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조 선생님 참 다음번 포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지. 조 선생님 저건 켜셨나요? 마이크? 마이크 켜셨어요, 조 선생님? 오케이. 죄송합니다. 다음 강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임사체험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정연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그 강의에 앞서서 약간의 민감한 주제라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제 경험과 경험 이후에 탐구하고 깨달았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십수년 전에 제가 서른이 갓된 어린 전공이었을 때 소아기내과의 치프 레지던트였어요. 그때 이제 유학 말기에 35세 학교 선생님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같은 여성이고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가 유학 말기로 발견이 돼서 정말 딱몇달 만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이제 함께 하게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젊은 환자가 갑작스럽게 불치의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 본인도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환자의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과 상실감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환자의 어머님이 저한테
이게 정말 살아서 겪는 지옥이 이런 거라고 그래서 몇 번을 저를 붙잡고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환자 병실 문 앞에만 서면은 진짜 그 온몸을 이렇게 뭔가가 저를 이렇게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환자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제 뇌전이도 있고 마약성 진통제도 엄청 고단위로 쓰고 그래서 환자가 늘 이렇게 의식이 떨어져 있으세요. 이렇게 좌울좌울하고 흔들어야만 간신히 눈을 뜨시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청 정신이 맑아지셔가지고 제가 회진을 마침 딱 갔는데 저한테 선생님 천사 보이세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침대 옆에 한분 계시고 두분 천장에 계시다고. 이제 저첫 생각은 아 말기 선망이다. 아, 할로페리돌 지금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환자가 늘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화가 나 있고 억울하다고 우시고 슬퍼하시고 옆에서 어머니 같이 우시고 그러셨는데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너무 평안해지신 거예요, 환자분이. 그리고 이게 말기 선망이 보통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좀 이상한 영상들이 보이는데 이게 약간 좀 연계성이 이렇게 있고 약간의 로직이 안에 들어있고 일단은 환자랑 환자 보호자가 편안해하고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할로페리돌을 쓰지 않고 그냥 뭐 아, 말기 선망이에요. 많이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돌봐드리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한 이틀간 환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계시다가 마약성 진통제도 엄청 용량을 줄이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마지막 날까지 이제 식사도 하시고 좀 주무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랑 같이 지내시다가 딸의 시신과 함께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지금 제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아, 환자 말기 선망이에요. 아, 다들 많이들 그래요라고 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그 현상 무시해버리지 않은 것을 지금도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그 유족들과 그 환자분들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겠어요 그 뒤로 그리고 막그 유족들과 환자들에게 그 현상이 미치는 위안과 평화가 다 망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이 죽음을 공부를 하면서 임종 씨의 환자 돌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임종기에 다다른 환자분들이 이런 평범하지 않은 체험들이 무시되고 버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연구는 2020년 우리나라 동국대병원에서 발표를 한 후향성 관찰 연구인데요. 1년간의 기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1년간의 기간 동안에 338명의 사망자 중에서 6명이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기 명료성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완전 코마 상태였다가 혹은 이제 코마보다는 조금 낫지만 슈투퍼 상태였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후에 그런 기록이 있었는지만 검사한 연구라서 혹시 전향적 연구를 한다면 더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임종 씨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의식이 명료해지고 혹은 영적 체험을 하거나 다른 세계로부터의 방문자를 맞이하는 경우가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잊혀진 공통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완화의료 및 임사체험 관련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계시는 앨런 켈러 교수님께서 몇달 전에 저희 더럼대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자기의 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과학자들은 이 임사체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편적 법칙을, 이렇게 자연적 법칙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울 때왜 현상에는 집중하지 않는가?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만 설명을 하려고 들고 아, 말기 선망이에요. 다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려고 들고 케타민이라는 약을 써서 그런 거야. 혹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아, 저 환자 원래 측두엽 간질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전체 현상에서 부분적인 설명만 가능한 가설을 가지고 그 현상 전체를 죄송합니다.
무시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의 최대의 미스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현상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사실 앎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또 앎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 법칙들, 그리고 형성된 세계관에 사실은 육신의 기반을 둔 물질 세계의 경험에 의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신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의 기반을 둔 육신의 기반을 둔 형성관을, 세계관을 약간만 내려놓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믿음 체계의 현상을 무조건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죽음이라는 신비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것은 다음 시간에 있을 인사체험 강의가 사실은 쉽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실 연자분과 도와드리고 또 약간 보호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사족을 덧붙여 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정연채 교수님께서 2024년 3월 31일 같은 시간에 오후 8시에 해주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잘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김호성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사례를 받지 않으시고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얼마 전에 또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남자분 세 분이 딱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아, 나중에 이세 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스퍼드 휴먼즈는 이렇게 멋진 분들을 모시고 삶과 죽음 그리고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월 말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부장님은 의사보다는 코미디언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고편 보셨죠? 여러분들. 다음번 정연채 교수님 강의가 어떻게 흥미진진할지. 하여튼 매번 좀 흥미진진한 강의와 아주 풍부한 지식으로 저희들 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우성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0일인가요? 네, 30일 날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